있어가지고 뭐 없다고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방송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진짜. 너무나 뜻깊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내 목소리가 작은 건가? 제 목소리가 되게 작나요, 지금? 너무 조곤조곤 얘기해서 그런가? 제 목소리 들리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오? 그래요? 다행이다. 네, 아, 맞아. 오늘 SNL에서 또 선물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뜯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라이브를 이 필터를 정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필터라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거 삼각대에 고정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고정하려다가 그냥 스타트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바로 이게 좀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저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전동칫솔이랑 향수를 받았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언박싱이라고 하네요. 뭐가 되게 많다. 뭐 페이스 오일, 페이스 크림, 뭐야? 모르겠다. 눈 세럼, 아이 세럼. 이거 뭐지? 뭐라고 그래? 퓨리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스크 전동 칫솔을 받았습니다. 아, 전동 칫솔을 제가 태어나서 딱한번 써봤나? 한번 쓰고 전동 칫솔을 받았거든요. 딱한번 쓰고 이 전동 칫솔은 뭔가 이 손으로 뭐라 해야 될까 닦는 맛이죠. 이렇게 탁탁 닦으면서 쾌감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동 칫솔은 그런 게좀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어릴 때인데 오늘 한번 더 자기 전에 한번 써보고 나는 전동 칫솔이 아니다 싶으면 이거를 아 이거 내가 써서 또 이거 누구한테 줄 수도 없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니면 뭐 그냥 장식품으로 어쨌든 기념이니까 이거 딱 걸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네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아 본방사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야, 댓글 한번 읽어볼까? I love you, Chan Cook. 전동칫솔 신기해요. 보통 아는 것과 다르네요. 그니까요. 보통은 전동칫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않나? 뮤비 이런 거 없어. 맞아요. 저 들었어요. 이거 엄청 시간 단축됐다고 하길래. 감사합니다. 아미들이, 뭐라 해야 될까. 제 인생의 바탕이에요, 바탕.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길잡이 나의 everything you know Ami is our 제 인생이 별은 방탄이에요. 제 대답은 저도 똑같아요.
전생교도 아니지. 영어 발음 너무 좋아요.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영어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단어도 외우고 있고, 앞으로 오늘도 이제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슬 전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레몬 형이 너무 영어를 잘 하니까 이제 또 고생을 많이 해줬는데, 한 향후 한 1년 봅니다. 1년. 제가 지금 딱 영어 이 흐름을 놓치지만 않으면, 이 흐름을 잘 타서 내가 꾸준히 영어를 할 수 있다면, 1년 볼게요. 1년. 1년 안에 랩몬 형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이렇게 영어로 좀 잘 얘기해서. 그래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랩몬 형이 하는 말을 좀 알아듣고, 인터뷰어가 하는 말을 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야,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제가 긴장이 아직 다 풀리진 않아서 지금 밥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이 풀리면 좀 천천히 먹을게요. 운동도 하고 있나요? 예, 운동하고 있습니다. 복근 운동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맨몸 운동을 좋아해요. 막내몸 하나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운동. 그래서 그냥 집에서 틈틈이, 여기 와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했습니다. 복근 운동 하는데 왜 저는 이게 목이 아플까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복근 운동하면 막 목도 쉬고 막 그래요. 여기 지금 알배기 왔어요. 여기 알배기 왔어요. 베이비. 나 아기 아닌데. 지금 댓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서관에서 친구랑 몰래 보고 있어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이 뭘까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 저는 그냥 저는 솔직히 제 본연의 머리 색깔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 아미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이 모니터링 하면서 나랑 잘 어울리는 머리 색깔은 뭘까 고민을 한 다음에 이 회사에 얘기해서 이 색깔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눈 되게 콩알만하게 나온다. 아니, 너무 다 지웠네. 아, 좀 적당히 지웠고. 딸기를 좋아하나요? Yes, 딸기 좋아하죠. 아, 근데 오늘 솔직히 브이라이브를 킨 이유가 그냥 진짜 그냥 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킨 건데, 솔직히 막 딱 그게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이 말만 딱 전해드리고 라이브를 종료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라이브를 키니까 예, 뜨기가 쉽네요. 아유,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 자르면 안 돼요.
그래요? 오늘도 말 잘하는데 너무 긴것 같아가지고 참 머리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삭발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댓글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아무 말. 그냥 하고 싶은 말. 공부 포기하고 VF.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인생. 빵 하자고요? 지금 침대에 뭐가 올려져 있냐면 가방이랑 막 옷이랑 막 전동 칫솔 저기 깍 껍데기랑 막 충전기랑 빈 페트병이랑 다 있어서 지저분해서 안 돼요. 아, 너의 영어는 아주 좋다. 열심히 할게요. 손잡는 게 소원이라고 해줘라. 자, 나랑 악수해요. 자, 악수. 야, 하이파이브까지. 이것까지 하자. 맞추는 거. 제가 말이 없으니까 되게 조용하죠. 나도 좀 말을 좀 실통 없이 하고 싶다. 끊임없이 영화를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영화 했다가 내가 최근에 배운 영단어가 뭐뭐 있지? 뭐 영어 어이야 영어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최근에 외운 단어는 아니고 이제 배운 단어죠. Confidence 확신. 갑자기 영어 부위 Argue Interpret Translate Include 충격을 받은 jealous 맞아. 오늘 랩문 형이 인터뷰할 때막 I'm jealous 뭐라 트로피 했던 것 같아요. 트로피 많이 받은 이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게 되게 질투난다고 하실 수 있어요. 또뭐 있냐? cautious, curious, confused, puzzled, timid, 이 뭐다? insecure, 아, 근데 이거 너무, 동사가 너무 어려워요. 동사. 동사가 막, 그거, 과거형이랑 현재형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팁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영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손으로 가려서 하라고요? 재밌는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 번 말하고 소리 내면서 영어 때문에 아 어렵네 in on at 이거 막뭐 시간 아니 뭐 장소 막 이런 거막 어디 뭐 써야 되는지 배우고 현재 과거형도 배우고 부사도 배우고 어렵다잉 아무튼 열심히 할게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리가 이제 뭐 해야 될까? 지금 여기 지금 몇 시냐? 아, 2시네. 새벽 2시네. 늦었구나. 한국은 3시, 오후 3시. 점심 딱 먹었을 때고. 여러분들. 뭐 할까요? 씻을까? 아, 씻기 너무 귀찮은데. 저 과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제 앞에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입맛이 없다는 거는 아직까지 좀 긴장이 덜 됐다는 소리죠. 아무튼 여러분들께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씻으러 가겠습니다.